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내일 뭐 먹을지 빨리빨리 생각해 놓기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후련해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화이팅! 미역 싫어, 두부 싫어, 안녕! 나 사실 원래 꽃 만들었었네. 어머. 이야. 야, 너 그런 꽃을 담았는데 언제 이렇게 꽃 이거 만들 어떻게 시간이 만들었어요? 있었어? 이 뒤에가 좀 누추하죠. 화장지에 어제 떨어진 꽃잎 붙여가지고요. 이거 다 길거리에서 주워가지고 집에 있는 끈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진짜 꽃 같지 않아요? 아니 손수 또 이렇게 바쁜데도 만들어서 엄마 뒤 돌리지 마 자꾸 이렇게 이렇게 만들 시간도 없었는데 언제 이렇게 꽃을 만들었을까? 어제 그거 안에 방 안에 나를 들어가서 놀래게 해주니 고맙다. 정말 아무튼 특이하다 얘. 아 자꾸 안 매워. 아무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지난 일주일간을 되돌아보며 예배를 보는 미라. 예수. 확인해야 될것 같아서 1,000원으로 하면 솔직히 질것 같거든요. 근데 꼭 해야 될 기도가 있어서 1,000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기도 뭐였어? 제가 기도 뭐 했냐면요. 엄마 또 감동받는 거 아니야? 뭐라 그랬어? 나 다음 생에도 엄마 딸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오늘 오사님 설교 말씀 그 있었는데. 얘기를 듣다가 혹시나 다음 생에 엄마 딸로 안 태어날까봐 우리 여사님 딸로 태어나게 되는. 야, 너무 막 응? 감동이 그냥 꽂혀서. 진짜로. 응? 그래서 원래 100원 내면 감사하네. 그렇게 안 해줄까봐 옆집 아줌마로 태어나게 해주거나 약간 이렇게 좀 비스듬히 나갈까봐요. 1,000원 했습니다. 그랬어? 엄마 딸로 해달라고. 고마워. 우리 엄마가 좋거든요. 뭐서? 무대에 오르기 전 뭐서? 목을 풀기 위해 마땅한 장소를 찾는 장훈. 소리 질러야 돼. 아씨 같은 누가 큰 데가 큰 거. 예. 소리 질러야 되는데. 항상 무대에 오르기 전에 이렇게 계속 질러야 돼 저는. 나오기 올라가는 무대 올라가는 순간까지. 가수 박상민이 나오자 화장실로 뛰어 들어가는데. 좀이라도 소리가 나가는 걸 막아야죠. 제시는 있던가 발차기가 트레이드마크인 김장훈 씨가 진짜 특이하다. 바로 돌아왔습니다. 아 김장훈 씨 하니까 어머님들도 뭐야? 아 그래서 전화하시면서 뭐야 지금 상대방 나가는 어머 주얼리의 화끈한 무대 기다려주시고요. 얼마나 야였나 보자 야. 진짜 더 말른 것 같아. 뒷모습 뭐 어떻게 이 노래 나 되게 좋아해. 내 마음과 똑같다면 밥좀 먹어. 어떡해, 너무 야였어. 어떡해. 잠깐만. 여기 뼈 보이세요? 마지막 날이라고 아예 안 드시나 본데? 그대는 가네요. 오, 주얼리다! 소리를 높여봐. 크게 외쳐봐. 그대 슈퍼스타. 무슨 욕하는 거 아니야? 어머, 나 저렇게 응원해준다 그러더니 갑자기 우리 먼저 후배 가수 창의 연주. 안녕하세요. 평소에 네. 김장훈 씨가 어떤 분이세요? 장훈이 오빠는요, 음악을 진짜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맞아요. 이거는 정말 그런 네.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김장훈 씨가 좋아요? 비가 더 좋아요? 당연히 아 진짜 씨가 질문 좋아. 쌍끔하게 거기서 지금 와 그거 길게만 느껴졌던 일주일이 드디어 이제 끝나서 너무너무 좋고 내일부터 이제 일기장에 적어놨던 먹을 것들 다 하나하나 먹어치워가면서 볼살을 다시 찌우기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아무튼 너무 아, 좋아요. 우리 볼살 확인하기로 했잖아요. 잠깐만요.
김정은, 양미라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